요 안녕하십니까. 상시비의 흐름을 나와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1983년 10월 9일에는 아웅산 묘역 폭탄 테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북한이 대한민국 정부를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미얀마에서 폭탄 테러를 저지른 사건인데요. 이때 17명의 한국인 사망자가 나왔는데요. 근데 여기서 사망한 17명이 전부 다 대한민국의 고위 관료들이었습니다. 장차관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대한민국 정부의 반이 그냥 무력화되어버립니다. 거기다가 사망한 사람들이 전부 다 유능한 인재였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죠. 특히나 이범석 외무부 장관이라던가 김제 경제수석 등의 죽음은 그 여파가 2000년대 초중반까지 갈 정도로 그 피해가 컸다고 합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전두환 대통령이 사망하진 않았는데요. 그 이유가 그때 전두환 대통령이 지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운이 좋게도 폭탄 테러를 빗나가게 되었는데요. 근데 여기서 지각하지 않아 폭탄 테러를 받고 그대로 사망을 했다면 향후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대통령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주요 장차관들이 전부 다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위해서 당시 국무총리였던 김상엽 국무총리가 대통령직을 인수하게 되는데요. 김상엽 국무총리는 불안정한 당시 국정을 수습하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불안정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수습이 되진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기다가 당시에 하나회라는 군대 사조직이 이미 정권을 꽉 잡은 상태여서 김상엽 국무총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정책이 추진되지 않고 하나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노태우가 본격적으로 하나회를 장악하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대한민국 정부는 노태우의 자지우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일단 국가 원수가 죽은 대형 테러 사건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전쟁이 날 확률이 너무나도 높아지는데요. 실제로도 아웅산 묘역 테러 때 군부에서 북한을 이때 죽여놔야 한다면서 전쟁하려고 했어요. 다행스럽게도 전두환 대통령이 말리는 바람에 전쟁까지 확산이 되진 않았는데 여기서는 다를 것 같습니다. 전두환 대통령과 같이 군부를 휘어잡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전쟁은 확전될 확률이 너무 높아지게 됩니다. 거기다가 국민의 반공 의지도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1984년 9월 1일에는 대한항공 007편 격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 또 아웅산 묘역 폭탄 테러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으니 국민의 전쟁 요구가 올라갈 수도 있죠. 정부와 국민이 전쟁을 원하다 보니까 이는 필시 전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이미 주석공 폭파와 김일성 제거를 위한 벌초 계획이라는 이름의 계획까지 짜고 있었다고 하니까요. 전쟁까지는 아니더라도 국지전 수준의 분쟁이 발생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군부가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여기저기 날뛰며 전쟁한다고 했을 때 이때쯤에 소련과 미국에서 중재가 들어오게 될 겁니다. 1983년은 아웅산 묘역 폭탄 테러 사건뿐만 아니라 대한항공 007편 격추 사건이라던가 스타니슬라프 페트로프의 핵전쟁 만류 사건 등 제3차 세계대전 직전까지 가던 시기였습니다. 정말 소련과 미국의 강대강으로 맞붙던 그런 시기였는데요. 근데 여기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무조건 3차 세계대전으로 확전되는 양상이었습니다. 이미 유럽에서 퍼싱2 미사일 배치하고 소련의 선제 공격 훈련까지 했으며 나토의 대규모 군사훈련까지 예정되었던 시기였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3차 세계대전이 발생하면 자멸할 것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던 소련과 미국이었기 때문에 한국을 어떻게든 만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한국이 이걸 받아주느냐가 문제예요. 군부를 막을 컨트롤센터 역할이 없으므로 아마도 국지전 수준은 발생했을 것 같거든요. 일단 앞서 말했듯이 전쟁까지는 아니더라도 보복을 위해서 벌초 계획을 실행했을 가능성이 큰데요. 아마 웬만하면 성공했을 것 같아요. 벌초 계획은 특수부대 30명을 공중으로 침투시켜서 평양 주석궁을 폭파한 뒤 김일성을 암살하는 작전이었습니다. 4시간 안에 상황을 종료시키는 그런 작전이었는데요. 실제 역사에서도 이미 훈련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전두환 대통령이 탐탁치 않게 보고 있어서 이게 취소가 되었는데 여기서는 군부의 전폭적인 지지로 실행이 되고 결국에는 김일성 암살까지 이어졌을 것 같습니다. 주석궁도 폭파되고요. 자 이렇게 되면 정말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북한에서도 군부가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날뛸 가능성이 커져요. 남북한 모두 강대강 대치로 나오게 될 텐데요. 이렇게 되면 소련과 미국 간의 만류가 거의 불가능해질 정도로 상황이 격화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소한 사건에 인해서 전면전을 확전될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아마 벌초 계획 이후 강대강으로 맞붙으면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충돌 이후로 전쟁으로 확전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우리나라가 어지간하면 이길 겁니다. 이미 1980년대쯤에 가면 우리가 북한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우위에 점할 시기입니다. 더군다나 한국은 경제적으로 급상승할 시기였고 북한에는 핵무기도 없었으니 전쟁에서 이길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거기다가 이때 미국 대통령이 레이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면 미국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면서 전쟁을 이끌 가능성이 어느 정도 보이죠. 거기다가 북한의 백두혈통이 죽음에 따라 여러 권력으로 분산될 가능성이 커지는데 하나회라는 강력한 조직이 대한민국 정부를 장악한 한국과는 달리 북한에서는 여러 세력이 여기저기 불협화음을 내다 쓰러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아마 이렇다 하더라도 제3차 세계대전까지 확전될 것 같진 않아요. 대리전 양상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소련과 미국도 여기서 더 확전하면 죽음이라는 걸 알고 있다 보니까 딱 한반도 내에서만 국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승리로 끝이 나겠죠. 결국 한반도를 통일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대통령은 노태우로 선출이 될 텐데요. 전두환 대통령이 죽다 보니까 민주화 운동이 빠르게 올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어버리면 군사 독재 기간은 더욱더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통일까지 한 상태인데 어떻게 몰아내요? 못 몰아내지. 그리고 국민의 정부 지지도도 상당히 높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 후 대한민국은 2, 30년 동안 군사 독재 시기를 거치고 민주화가 될 텐데요. 그 2, 30년 시기 동안 군사 독재 정부는 북한의 안정화를 위해 안간힘을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반도를 한국이 통일하게 되면 냉전이 더 빠르게
종식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소련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국력과 주변국이 어느 정도 버텨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북한을 시작으로 동북아시아에서의 공산주의 세력의 붕괴가 시작되면 그 여파가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한테도 영향을 끼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당장 중국에 영향을 끼칠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중국과 한국이 국경을 접하다 보니까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사상이 동북삼성을 중심으로 중국이 흘러갈 확률도 높고요. 이후에 발생할 천안문 사태 때도 한국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끼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또 미국도 가만히 있을 것 같진 않고요. 그리고 소련의 붕괴가 좀 빨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차피 1980년대쯤에 가면 소련이 정점을 찍고 서서히 무너지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북한과 중국이 흔들리기 시작하네요. 이러면 무조건 소련에도 영향이 갈 겁니다. 아마 그리고 후에 발생할 체르노빌 사건이라던가 동유럽의 민주운동을 클라이맥스로 소련도 빠르게 무너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오늘날의 한국 통일은 통일로 인한 신호조과를 톡톡히 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통일로 인한 피해도 거의 해결된 시점이기도 하고 민주화된 시점이기도 하니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오늘날의 사회 문제인 저출산이라던가 부동산 문제도 말끔히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남북 간 지역 감정이라던가 경제 격차는 오늘날의 영호남 대립보다도 훨씬 셀 것으로 보이는데요. 독일과 마찬가지로 통일의 후유증이 간접적으로 여기저기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아웅산 묘역 폭탄 테러 사건 때 전두환 대통령이 사망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상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실제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나요? 댓글로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